쑥대머리 배웁니다. 한 장다씩 배울게요. 전곡을 오늘은 막 처음 배우는 것처럼은 하지 않고 한 장다씩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전곡을 다 한 번씩 주고받고 주고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때요 춘향이는 시작. 그때요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여기는 이 부분은 도섭창이라고도 하고 창조 안일이라고도 해서 장단이 없습니다. 무장단이에요. 그때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시작. 그때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 형상 살펴보니. 춘향 형상 살펴보니.
이러는가. 여기 시험 금수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나를 잊고 나를 잊고 이러는가 이러는가. 너희 신원금 스루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너희 신원금 스루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잊고 잊고 이러는가. 어디서 비슷한 성 나왔네. 그렇죠 그렇죠. 나를 잊고 이러는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기국왕아 그걸 빨리 요리를 해야 돼. 마왕 빵대 막혀 이렇게 내 막혀. 그 빨리 거기서 요리조리 해야 제박에 나오는 거예요. 마왕 빵대 막혔으니 앵무서로 내가 어이 오며 앵무서로 내가 어이 오며 전전 반측 잠 못 이룬지
풍성 터고그 우름한다. 대충 훑어서 이제 하신 거예요. 옥중공원이 대문을 했네요. 옥중공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너무 지금 어려워진다고 해. 그쵸. 대부분 선율만 지금 따라가지 시임새는 대부분은 하나도 안 들고 있어요. 다 모두가. 나눠서 이렇게 주세요. 옥중공원이 대문면 시작! 옥중공원이를 되거든면 되거든면이 빠르냐? 그럼 되거든면도 빠르고 그 시김새도 하나도 안 돼 지금. 옥중공원이 이렇게 지금 되겠어. 시작! 지금 짧게 그러면 구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요? 옥중공원이시다. 여기를 똑같이 하려면은 하세월이죠. 이제 우선 선을 대충 그리다가 이제 또 점점 더 색을 입히고 색을 입히고 색을 입히고 이렇게 해 가야지. 갑자기 그 아주 공력적인 응축돼 있는 그거를 거기다 다 그게 표현이 안 되실 거예요. 네. 어려워요 거기가. 맞아요. 음색도 아주 특이한 음색이 있고 그래서 시김새나 음색이나 거기 아주 저기에서 한 번에는 안 되실 거예요. 이제 몇 번씩 하다 보면은 우선 쉬운 것부터 잡고 그 다음에 또 쉬운 거 잡고 더 이렇게 해서 점차점차 이렇게 입혀나가시면 돼요. 한 길만 잡아야 돼요. 큰, 큰 것만 20년, 잡아서 20년? 20년? 금력 84살인데 구여운 양반. 구여운 양반 못 살아. 아니 150살까지 살 텐데 뭐. 내가 여기를 날마다 짚어주면은 아. 몇 개월 안에 다 고장문이 될 거야. 하루에 날마다 거기를 하고 넘어가. 그 부분을 그게 수십 년 공력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니까 그놈 하나 하면은 굉장히 좋은 신세를 배우는 거라서 다른 거에 많이 응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날마다 거기를 한 번씩 짚고 아이고. 그러면 몇 개월이라고 하면 지가 안 되겠어? 나는데? 이거 어려운데 또 하나 더 있네. 예. 어디요? 쌤 어디요? 피를 내요. 응? 피를 내요. 너무 선생님은 정말 예리하셔. 안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는 또 고음이 그거 어려워. 손가락에 피로 어려워. 어렵거든. 거기가 중간 음에서 막 진 이기면서 막 텐션이 있어 막. 공개만 탁. 그래갖고 탁.
견지겠는데. 아이 쌤. 쌤은 저렇게 귀가 높으셔갖고. 손가락에 시작. 손가락에 비록 쌤은 속으로 딱 되죠. 손가락에 비록 얼레이오 손가락에 비록 얼레이오 넘어가는 뒤 뭐 다 알 수 있어. 아, 그러면 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